여기까지 해서 그 USC와 이제 모터 체결 그리고 FC의 ESC를 그 연결하는 작업까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모터와 ESC 그리고 FC가 정상적으로 잘 체결이 되었는지 잘 배선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베타 플라이트에 연결을 해서 모터를 구동을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일단 이제 VTX나 카메라 연결하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것이 나중에 그 다 완성을 하고 나서 기체를 뭐 ESC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든지 모터가 정상적으로 회전 안 하게 되면 FC하고 이제 카메라 부분까지 이제 다시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FC하고 ESC하고 모터하고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그 베타 플라이트에 연결을 해서 모터를 회전을 시켜 보시고 그리고 이제 BLLE 그 컨피규레이터에도 접속을 해서 모터의 방향도 지금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ESC에 이제 그에서 나오는 그 이제 보통 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인을 보면 이제 붉은 선과 붉은 그 검정 선이 이제 메인 전원이 들어오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두 개 있는 하얀 선과 검정 선이 이제 모터의 시그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뭐 PWM으로 바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PPM이나 지금은 이제 원샷이나 아니면은 D샷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D샷을 써서 그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D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마이너스 시그널에 이제 그라운드 접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그 접지를 안 해줘도 이 두 개가 이제 시그널 선인데 그 ESC와 FC가 이제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하는 시그널 선인데 이 시그널 선에 접지를 안 해줬었는데 사실 뭐 요즘은 또 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시그널 선에도 DC 전원이지만 접지를 해줘서 안정적인 그 시그널의 전압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접지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접지는 이 메인 그 ESC 메인 전선에 그 이제 FC에 보면은 플러스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할 때 그 시그널선 마이너스도 전원의 마이너스에 같이 접지를 해서 이렇게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보면은 그 FC에 보면 이제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터 시그널 그 선에 그 포트의 옆에 보면 S1, 그리고 S2, S3, S4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맞춰서 시그널 선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모터이기 때문에 1번 모터의 시그널 선, 2번 모터의 시그널 선, 3번 모터의 시그널 선, 그리고 4번 모터의 시그널 선을 S 이제 1, 2, 3, 4 이렇게 네 개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터의 이제 그 번호는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베타 플라이트 설정하실 때 모터가 서로 돌려보면 이제
다른 번호의 모터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서 이 FC를 돌려서 만약에 이렇게 그 마운트를 하셨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번호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제 번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번호가 바뀌어지면 또 이제 그걸 그 돌려주는 그 베타플라이트 설정도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번호에 따른 자기 시그널 번호가 예, 모터 번호가 몇 번인지는 예,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ESC와 모터 간의 예, 연결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지금 이제 저는 그 레이서 스타의 35 암페어짜리 예, BLLE S 예, ESC를 사용을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 ES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 ESR 컨덴서가 그 전원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원부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그 ESC의 이제 전원에서 그 전압 노이즈가 발생이 되곤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이유는 그 이제 그 D샷의 이제 그 BLLE의 기능 중에 그 액티브 브레이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브 브레이킹은 이제 모터를 스톱 시킬 때 예, 전압을 이제 과전압을 반대로 걸어줘서 예, 모터를 빠르게 스탑을 시키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제 그런 기능을 사용할 때 그 볼트 스파이크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전원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컨덴서를 달아주는 게 좋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덴서가 자체적으로 달려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ESC를 사셔서 만약에 그 개별 ESC를 사셨는데, 그 컨덴서가 달려있지 않은 ESC를 구매를 하셨다면, 이렇게 이제 메인 전원부 단에 그 컨덴서를 예, 붙여주시면 이제 보다 안정적인 예, 그 나중에 영상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일단 구성은 뭐 이렇게 했고요. 뒤쪽에 이제 이 그 저기 부저, 이 로스트 부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로스트 부저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다가 기체가 뭐 추락을 했을 때 예, 추락을 하면서 배터리가 이 그 전원 XT60 포트 그 단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탈이 되고 나면 이 부저 기본 부저는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인 전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전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부저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부저는 뭐 스위치해서 아무리 켜봤자 부저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로스트 부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밑에를 보시면 여기 자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배터리가 약 한 4시간 동안 부저하고 그리고 이제 고휘도 LED 불빛을 발생을 시키고요. 대기 시간은 뭐 한 하루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만약 부저를 발행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전원이 끊기면 뭐 그 부저가 발생이 되니까요. 전원이 이제 메인 전원이 끊기면 비행을 하다가 얘가 자동으로 메인 전원이 끊겼다는 걸 감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5분 후부터 부저를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부저를 발생시키면서 예,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요 스위치를 인위적으로 눌러주기 전까지는 계속 부저하고 예, 고휘도 LED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체가 분실됐을 때 그리고 부저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50dB 예,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그 부저 소리가 상당히 커서 기본적으로 한 50m 바깥에서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기체를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주 롱레인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저가 아닌가, 그런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롱레인지에서는 좀 이제 특별한 게 이제 롱레인지 수신기가 반드시 이제 R9 MM이나 R9 미니 같은 롱레인지용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 롱레인지용 T안테나, 지금 마운트는 다 이제 이런 이제 3D로다가 다 지금 제가 마운트를 제작을 해놨고요. 이거는 그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 그 쇼핑몰에 오시면 다 이제 이런 3D 부품들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T안테나 같은 이런 그 T안테나도 사실 이제 앞부분에 마운트를 하는 이유가 비행이 이제 기체가 앞쪽으로 멀어져 갈 적에 이제 그 T안테나가 이제 먼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 나중에 돌아올 때 기체를 이제 돌렸을 적에 더 잘 수신이 될 수가 있어서 기체 T안테나는 이렇게 조종 수신기 안테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뒤쪽에 있으면 사실 이제 멀어질 때 잘 잡히거든요. 멀어질 때 잘 잡히고 돌아서면 노콘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T안테나는 앞쪽에 마운트를 하시는 게 안정적인 그 노콘 없이 안정적인 비행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마운트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옆에 스위치 이거를 자주 누르게 되거든요. 이 스위치를 누를 때 이제 3D로다가 지금 이렇게 뒤로 다 밀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게 없으면은 또 이게 상당히 또 불편합니다. 이게 누를 때 이게 밀려 들어가고 뭐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기도 되게 애매하고 해서 이런 3D 부품은 그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 그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서 이제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따로 만약에 이제 그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롱레인지 키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3D 파트들은 다 그 포함이 돼서 그 이렇게 패키지로 배송이 되고요. 이런 부품들도 다 패키지로 필요한 나사나 또 이런 오링이라든지 이런 그 마운트 소프트 마운트의 뭐 이제 자질구레한 그런 조립 부품들은 다 포함이 돼서 그 배송이 되기 때문에요. 조립하실 때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제 그 모터를 돌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베타플라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불이 들어오고 베타플라이트의 이제 포트에 이제 컴3 포트로다 이렇게 잡혔는데요. 보통 이제 베타플라이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베타플라이트 처음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설치를 해주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보통 이제 자딕은 그 USB 드라이버 설치하는 건데요. 뭐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USB 드라이버가 다 잡혀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뭐 따로 프로그램 받아서 뭐 따로 해주실 건 없고 그냥 그 설치는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펌업 할 적에 자딕은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인 연결에서는 자딕으로 따로 이제 그 USB 드라이버를 따로 뭐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연결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FC 마텍 F40 CTR 그에 연결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모터 탭으로 일단 가셔서 모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연결을 했습니다. 네, 배터리를 연결을 했고요. 배터리 연결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환경 설정에 가셔서요. 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터의 네, 프로토콜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BLLE S-ESC이기 때문에요. BLLE S는 디샷 600까지 쓸 수 있고요. BLLE 32부터는 네, 디샷 12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샷 600으로 네, 선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샷 600으로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네,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네,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아까 이제 환경 설정에서 디샷 6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모터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네, 모터 탭에서 이제 모터를 돌려주기 전에 네, 옆에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터를 하나씩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모터부터 네, 이렇게 옆에 이제 그 이 이퀄라이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씩 올려보셔가지고 모터가 회전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1번 모터가 1번 모터 이퀄라이저를 올렸을 적에 네, 정상적으로 예,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모터 소리 정말 부드럽네요. 예. 네, 하비윙 그 브라더 하비의 그 어벤저 V2인데요. 이게 이제 그 1500kV짜리 모터인데 롱레인지용으로다가 나온 모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모터의 힘이 좋은데 힘이 좋으면서도 전력은 적게 먹는 예, 저전력 소비를 하는 모터고요. 모터의 그 예, 완성도도 꽤 높아서 예, 상당히 베어링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소리 자체를 들어보면 모터가 뭐 소음이 거의 없고요. 예, 상당히 뭐 예, 부드러운 느낌의 비행을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번 모터도 한번 돌려보고요. 예, 3번 모터도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4번 모터도 올려봐서 예, 끝까지 올려보고 예, 소리도 들어보시고요. 모터에 이제 쇳소리가 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모터가 좀 충격을 받아서 찌그러진 모터라든지 뭐 완전히 좀 저가형 모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렇게 고 RPM으로다가 돌리면 높은 RPM에서 이제 쇳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제 가격은 이제 조금 비싸지겠죠. 네, 좋은 모터를 쓰게 되면 가격은 비싸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방향을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모터가 네, 잘 도는 거는 번호에 맞게끔 회전을 하는 거는 네,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배선이라든지 납땜은 잘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1번 모터부터 방향 손으로다가 이렇게 만져봐서 방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터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방향을 보시면 1번 모터는 네, 시계 방향, 2번 모터 시계 반대 방향, 3번 모터 시계 반대 방향, 4번 모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고요. 이 모터의 방향대로 돌고 있는지를 손으로 이렇게 모터를 살살 돌려놓으시고 손으로 만져보셔서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정상이고요. 2번 반대로 돌고 있고요. 3번 역시 반대로 돌고 있고요. 4번 제대로 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2번하고 지금 3번 모터가 거꾸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모터의 방향을 네,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 모터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중에 BLLE 프로그램 BLLE 컨피그레이터를 통해서 이 모터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이 BLLE 컨피그레이터 프로그램은 우리 크롬 앱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BLLE 컨피그레이터를 검색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그리고 크롬의 앱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 이제 추가를 해서 앱 추가를 누르시면 크롬 앱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BLL 컴퓨레이터를 실행시키시면 크롬 앱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COM3로 포트는 잡혀 있고요. 지금 FC를 통해서 이제 이게 그 패스스루 방식으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고요. ESC에 이제 바로 커넥터를 꽂아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 이제 ESC를 그 USB로 이제 연결해주는 커넥터를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FC를 통해서 연결하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연결하시는 게 이렇게 FC를 통해서 ESC로 연결하는 지금 FC하고 연결된 PC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FC를 통해서 지금 ESC하고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FC를 통하는 패스스루 방식이 연결도 간단하고 또 이제 다른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리드 셋업을 누르시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셋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네 개의 ESC가 지금 달려 있으니까 네 개의 ESC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2번하고 3번의 그 모터의 그 회전 방향이 거꾸로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터 디렉션의 리버스를 2번하고 3번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PPM 맥스 슬로트, 요거는 이제 맥스 슬로트의 이제 PWM 주파수인데요. 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1832 마이크로 세컨드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출력을 전체적인 그 ESC의 전체 출력을 다 쓰려면 2020 마이크로세컨드까지 주시면 ESC가 이제 좀 뭐 과부하, 이걸 이제 최고 슬로트인 상태에 그냥 놔두면 맥스 슬로트에서 과부하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좀 탈 수도 있는데 어쨌든 ESC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2020 마이크로세컨드까지 끝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초보자 분들은 굳이 뭐 2020까지 안 올리셔도 돼요. 그냥 기존에 이제 1800까지만 놓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비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2020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BPM 슬로트 맥스 슬로트 올려주시면 슬로트를 맥스 ESC의 맥스 슬로트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 이제 커먼 파라메터 부분 쪽에 요 부분은 뭐 크게 건드릴 거는 없고요. 그 제가 앞전에 그 BLLE에 대한 설명 그런 영상은 참고를 하시면 이제 BLLE S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영상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정 모터 방향하고 이제 맥스로트 값을 변경을 해주셨으면 여기서 라이트 셋업을 누르셔갖고 셋업을 이제 지금 설정을 라이트 하시면 되고요. 이제 라이트 셋업을 눌렀을 적에 이제 정상적으로 라이트 됐는지는 로그에 라이트 셋업 피니쉬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셋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메시지를 보시고 라이트 셋업이 되어 있고 한번 리드를 다시 한번 해보셔서 정상적으로 리드했을 때 우리가 설정한 그 정보대로 리드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시면 ESC가 이제 다시 부팅되는 거를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BLLE 쪽에 ESC에 대한 셋업은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모터하고 ESC의 방향 그리고 이제 모터의 방향 그리고 ESC의 기본적인 맥스로트 설정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베타플라이트에 연결을 하셔서 모터
탭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세이프티 옵션 체크하시고 모터를 이제 다시 돌려보셔가지고요. 예, 마스터 키로 모터를 다시 올려서 모터 방향이 정상적으로 도는지 1번 모터는 정상이고요. 2번 모터 반시계 정상이고 3번 모터도 반시계 방향 정상이고요. 4번 모터 시계 방향 정상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스터 키를 최대한으로 올리셔서 모터가 정상적으로 잘 도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롱레인지 FPV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ESC하고 FC하고의 연결 그리고 모터 설정까지 ESC의 BLS 설정까지 다 완료를 하신 게 되겠고요. 기본적인 이제 마운트에 이제 그 앞전에 이제 그 수신기도 이제 마운트를 해놨는데요. 수신기는 가장 처음에 이제 FC하고 전원 연결하셨을 적에 수신기 연결을 가장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선이 왜냐하면 그 FC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선 그 수신기 연결을 가장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연결하셨으면 바인딩을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조종기하고 해서 바인딩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그 다음 조립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베타플라이트의 기체를 연결을 해서 모터를 회전시키고 BLS를 통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하고 맥스로틀 그 주파수를 최대한으로 올려주는 설정까지 거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코나루였습니다.